3, 4, 5, 6월 주도적 강론 강의 교재 및 강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1, 2월 우리가 이론 뽀개기 과정이 쭉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강론을 공부할 때에도 이론에서 공부했던 걸 강론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가를 선생님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럼 이제 국어를 예로 들면 국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일단 성취기준과 강론을 연결하는 게 중요하고 교과서 지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교과서 지문도 성취기준과 서로 연결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도서를 보면 강론에 참고자료가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참고자료를 또 교과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참고자료에 제시된 교수법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이론적인 내용들이 교과서와 서로 접목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은 지도서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문법 내용 있잖아요. 이 부분이 초등 임용고사에 나올 때는 초등학교 수준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문법만큼은. 사실 그래서 문법은 수능 수준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 동영상 강의 있죠. 거기서 초등의 임용에 가장 적합한 동영상 QR코드를 제시해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다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5학년 한 단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신이 자료가 실제 교재인데요. 이건 그 윗쌤.com 그 교재 미리보기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5학년 1학기 4단원 글쓰기의 과정이라는 단원이 있잖아요. 그럼 단원 명만 보고도 우리가 여기서 뭘 공부해야 될 걸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글쓰기의 과정이죠. 그럼 과정 중심 무엇? 쓰기입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뭐가 시험에 잘 나옵니까? 과정 중심 쓰기 이론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과정 중심 쓰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볼 일이 뭐냐면 이제 여기에 보면 지도의 유의점이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지도의 유의점. 선생님, 그럼 이 지도의 유의점. 이 지도의 유의점과 그 다음에 참고자료 있죠, 참고자료. 참고자료를 같이 연결 지어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있죠. 그것과 서로 이제 접목을 지었으면 공부할 겁니다. 실제 교재에는 여기에 선생님들 뭐까지 같이 나오냐면 성취기준 있죠. 이 부분에 실제 교재에는 성취기준이 같이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취기준, 그 다음에 지도의 유의점에 이게 같이 선생님들 제시가 돼요. 그럼 이제 성취기준 지도의 유의점, 이 지도의 유의점 저기에 제시된 것은 여기에 제시된 지도의 유의점은 우리가 1, 2월에 공부했던 무엇? 교수방법 및 유의사항 있죠. 각 교과에. 그것과 서로 접목됩니다. 또 마찬가지. 참고 자료도 무엇과 연관될까요? 교수 방법 및 유의사항과 연결돼요. 즉 예를 들면 글쓰기 후 과정 이 부분에 참고 자료가 지금 내용 생성 전략으로 브레인스토밍, 생각금을 이야기 나누기, 관련 자료, 면담학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있죠. 그럼 이 내용들이 우리 이론 뽑기에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교수 방법 및 유의사항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접목해서 먼저 한눈에 쭉 지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과정 중심 쓰기 이 단원에서는 문법과 관련지어서 이제 문장의 주요 성분이 선생님 제시가 되거든요. 이런 문장의 주요 성분, 이 문법은 제가 실제 임용은 어렵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문법 같은 경우는 교재 중간중간에 이렇게 QR코드가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 선생님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기는 얘들보다는 훨씬 더 깊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자료와 지도의 유의점이 뭐가 있는가, 성취기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걸 쭉 선생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참고 쭉 제시가 선생님 되어 있죠. 항상 공부할 때는 참고자료 교과서를 될 수 있으면, 구분 지어서 서로 연결하십시오. 너무 이걸 섞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참고자료, 그 다음에 무엇, 교과서, 이걸 다 선생님들 제시해 놓은 겁니다. 선생님, 그리고 과정 중심 쓰기니까 이 부분에 우리, 이론 뽀개기에서 공부했던 과정 중심 쓰기를 쭉 제시해주고 또 내용 체계표의 기능을 서로 접목시켜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도서에 제시된 부분이 아니라 이론 시간에 했던 걸 접목에서 제가 나름대로 추가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뭘 보냐면 항상 그 단원의 맨 마지막에는 2, 3, 4, 5, 6, 7차시 이 단원에서 교과서의 내용에 뭐가 있고 어떤 것들을 지도해야 될 것인가를 한 장으로 쭉 정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국어 레슨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국어도 성취 기준, 지도의 유의점, 참고자료를 교수방법의 유의사항과 서로 접목시켜서 나중에는 교과서와 서로 연결 지어준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야기를 간추해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도의 유의점 이것도 참고자료가 쭉 되어 있죠. 근데 2015는 기존 2009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질문 만들기. 교과서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 질문 만들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지금 이야기를 간추려 이 단원이 질문 만들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 2차 시 참고자료에 사실 해석 그다음에 무엇? 평가 질문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야기 중에 시험에 잘 나온 게 무슨 이야기? 옛 이야기가 쓰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물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실 해석 평가와 관련된 질문을 직접 누가 만들어 봐야 돼? 애들이 만들어 봐야 되겠죠. 교과서에 보면 사실 추론 평가와 관련된 질문 쭉 이러한 것들이 제시가 쓰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것들은 실제 교과서를 보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교과서를 한번 쭉 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교과서 지문을. 그래서 이 지문 보면 이야기의 구조는 발달, 전개, 절정, 결말이 있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이야기의 구조를 3단계로 제시한 게 있고 4단계로 제시한 게 있고 5단계로 제시한 게 있고 그럼 교과서에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4단계로 되어 있구나. 이 구조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요약해야 되는데 요약할 때는 사실 추론, 그 다음에 평가 이러한 것들 관련된 질문이 있다. 이런 것들이 2015에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고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교과서 내용을 1부터 7, 8차시까지 쭉 한눈에 볼수록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국어는 항상 이러한 형태로 선생님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사회를 보겠습니다. 사회. 지금 사회는 어떻게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사회. 일단 지금 사회에서도 보면 성취 기준과 강론, 내용 요소와 주요 개념, 교과서 수업 모형, 참고 자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사회는 지금 교수 학습 모형과 교과서의 내용, 그다음에 사회 과학적 지식 이러한 것들이 성취 기준과 관련지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학년 1학기 일단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 있으면 이게 지금 교과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교과서 내용. 그리고 이제 이거에 관련된 뭐가 있을까? 참고자료 있습니까? 이것을 같이 연결지어 보는 게 효과적입니다. 또 마찬가지 교과서 그다음에 무엇? 참고자료. 그러니까 이 참고자료는 교과서의 내용을 이제 수업하려면 누가 이걸 알아둬야 됩니까? 교사가 이걸 쓰면 알아둬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것도 있습니다. 이 사회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사회과학적 지식 같은 경우는 집에서 복습이나 또 예습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QR코드를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이 교과서 부분을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업하고 있는 장면 중에서 마찬가지 임용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지식만 먼저 한번 듣고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지식과 그 다음에 무엇? 참고자료 있죠. 이것을 무엇과 연결지어서 교수학습 모형과 연결지어서 공부하는 게 선생님들 좋은 거예요. 일단은 교과서는 민주주의라고 있으면 우리는 정치, 민주, 정치, 대의민주주의가 뭔가 이러한 것들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또는 여기에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또는 선거가 쭉 제시가 되어 있죠. 교과서 내용이. 교과서.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이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다. 얘들도 성취 기준의 교수방법, 유의사항범에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 강론 교재에도 항상 이 단원 먼저 제시하기 전에 제가 성취 기준을 먼저 제시해 놓았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잘 봐야 됐습니다. 이제 공부하다가 나름대로 제가 뭘 추가했냐면 우리 지도서 총론 있죠, 총론. 총론에 교수학습 모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단원과 지총에 있는 모형을 서로 접목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대화 토론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자
요 내용이 나오면 선생님들 아 뱅크스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도 서로 접목해 볼 수 있겠구나. 또 아주 중요한 것 선생님들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우리 이론 뽀개기에서 뭐 나왔습니까? 대화, 타협, 다수결, 소수 의견 존중이 있었죠. 여기 다 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뭐가 있냐면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지청에 뭐 나와 있습니까? 민주주의와 관련된 원형 수업 모형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이건 제가 지도도 총론에 제시된 수업 모형을 해당 강론에 서로 접목해서 이론에서 공부했던 수업을 다시 그 적용 강론을 다시 연결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는 매년 사회 과학 지식 있죠. 올해도 임용고사에서 정부에서 국회를 견제할 수 있고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한번 써보라고 했죠. 상권 분리과 연관지에서. 즉 사회과학적 지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원이 끝나면 지식만 물어볼 수 있는 문항들을 제시해서 사회과학 지식을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수학. 수학도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일단 수학은 모든 게 성취기준으로 출발하지만 단원 배경 지식을 교과서하고 연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학과 과학은 지도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회는 지도서의 맨 처음에 주요 용어 개념 해설이 들어있습니다. 그 개념과 교과서를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학이나 과학은 배경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경식. 그럼 그 배경식은, 교과서하고 직접 연결시켜야 되고, 수학은 개통성이기 때문에 수와 연산하면 또 뭐 할까? 수와 연산끼리 어떻게 모아서 1부터 6학년을 공부하는 게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교재도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수학을 보면 선생님들 5학년 이렇게 8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단원 지도에 유의점이 쭉 나오고, 여기 뭐 나옵니까? 이제 배경식, 배경식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배경식이 수학은 선생님들 중요해요. 왜? 배경식을 알아야지만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교과서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도 이론 뽀개기에서 성취 기준, 교수 방법 및 유의사항과 다 선생님 접목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넓이 측정 지도 과정이 비교하기, 임의 단위 사용하여 직접 측정하기, 표준 단위 도입하기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표준 단위로 직접 측정하기, 넓이 공식 이용하여 간접 측정하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걸 공부했으면 이게 직접 적용된 교과서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디 보시냐면 218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금 교과서 장면이 되어 있죠. 그럼 교과서에서 가나 다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직접 비교가 될 수도 있고 직접 비교가 어려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직접 비교 어려운 경우는 이번에서 뭐 합니까? 임의 단위를 사용해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요 교과서 장면 있죠. 요 교과서 장면을 주고 뭘 물어보냐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비교하기에서 직접이냐 간접이냐 임의 단위를 사용한 직접 측정이냐 이거에 대한 불편성이 있으면 이제 표준 단위를 도입했냐 그래가지고 표준 단위로 직접 측정 마지막은 무엇? 공식을 이용하여 간접 측정 이것을 뭐가 연관짓는 거? 교과서와 직접 연결을 지어보는 게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하고 이제 이런 걸 연결 짓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교과 교육론 내용 뭐 삐아지의 등적 변형이라든가 그러한 것들과 서로 접목시켜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1학년부터 6학년 내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선생님들 국어 수학은 내용이 많아요. 사회는 3, 6이지만 국수가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강론에서는 전학년 전 단원을 모두 다 국수 사과는 모두 다 단원별로 다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선생님들 과학. 과학은 또 공부하는 스타일이 비슷비슷해요. 성취기준 교수학습 모형이죠. 근데 과학은 이걸 잘 봐야 돼요. 5개념 및 지도방안. 그 다음에 제일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면 교과서의 탐구 장면과 강론에 실험할 때 팁이 있습니다. 이 교과서 탐구와 팁 이게 선생님들 시험의 단골입니다. 그리고 과학은요. 교과서의 탐구 실험은 직접 선생님들 동영상으로 보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 동영상을 제가 과학은 굉장히 찾을 수 있을 때만큼 찾아가지고 다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원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단원별 형성평가 문항을 제시해서 과학 지식을 보충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혼합물의 분리라는 단원이 이렇게 있죠. 그럼 과학도 사회처럼 마찬가지로 지도도 총론에 수업 모형이 이 부분에 관련된 수업이 혼합물의 분리와 관련된 수업 모형이 순환학습 모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순환학습 모형을 접목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지도서 강론을 공부하기 전에 총론에 제시된 모형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들과 관련 지어서 우리가 교수학습
모형 부분을 실제 강론과 접목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수학습 모형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자, 예를 들면 또 용해와 용액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 국가수는 교육과정 선생님 보겠죠. 이걸 보고 나서 이게 지금 성취기준 교수방법 유의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딱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교과서가 나와있죠. 그리고 뭐가 있더라? 배경지식 쭉 나와있습니다. 배경지식. 그럼 이 교과서 내용을 공부하기 원활하게 해서 지금 다 실험 동영상 선생님 다 지금 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자 그럼 배경지식은 얘들을 공부할 때 교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과학 시험 문제는 배경지식과 참고자료에서 대부분 시험이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능 자료와 필요한 건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 과학은 5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학과에 보면 선생님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련 지식이라고 지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서에 관련 지식 그 다음에 참고자료. 그럼 관련 지식은 이것과 이 교과서의 부분과 관련된 5개념과 그 다음에 지도 방안이 선생님 제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관련 지식 관련 지식 예를 들면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용해 전후의 무게 비교에서 애들은 뭐라고 할까? 더 가벼워진다고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없겠죠. 그래서 이 애들에게 잘못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5개념이 있고 원인이 있고 지도 방안이 있고 시험은 지도 방안이 굉장히 선생님들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험이야 실험. 탐구 플러스 팁 있습니까? 그러면 이 탐구 장면에 제가 뭘 정리해 놓은 거냐면 지도서의 팁 부분, 팁이 시험에 잘 나와요. 팁을 다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 실험 동영상을 쌤 제시한 거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동영상과 이걸 같이 봐야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은 이 부분이 탐구 플러스 팁 부분이 과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학도 사회과학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의 지식 범위를 물어보고 복습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문제가 지도서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이걸 제시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수 사과 있죠. 그 내용들을 공부하는 방법들입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실과하고 체육 있죠. 실과를 공부할 때 내용체 개편화 성취 기준을 교과서하고 선생님들 연계해야 되고 애들은 이제 검정 지도서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취 기준 내용체 개표를 검정 지도서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도 참고 보충 자료가 있어요. 그걸 서로 연결 짓고 이 실과 같은 경우는 실습의 바느질 같은 거가 굉장히 선생님들 직접 해보자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 동영상 QR코드가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공부합니다. 내용책은 교과서, 성취기준 교과서, 그 다음에 이제 강론. 체육은 입시에서 그 높이뛰기나 그 설명하는 동영상이 간혹 있는데, 쭉 보니까 크게 그 도움이 안 될까 해서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수업 같은 경우는 직접 제가 현장 선생님께 의뢰를 해가지고, 뭐 높이뛰기라든가, 또는 뭐 달리기 장면 한 끗이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실과 보겠습니다. 실과도 내용체 개표 성취 기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뭐 반대들의 기초, 수선, 창의적 활용한다, 뭐 선택 쭉 나와 있잖아. 이것과 관련해서 선생님들 이제 여기에 생활 소품 만들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쭉 제시가 되는 것들입니다. 내용들이 항상 이걸로서는 같이 연관지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뭐 반응진을 그러면 이렇게 대마들로 무엇 목도리 만들기 있잖아요. 작년 임용고사에서도 그 출제한 교수님이 실제로 뭐 바느질의 여왕이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많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공부할 때도 보면 여기에 지금 시작코 만들기 있습니까? 그리고 겉뜨기, 안뜨기 있잖아요. 이런 걸 교과서하고 가장 일치하는 동영상을 제가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연결해서 같이 쭉 보는 거고 여기도 보면 이제 제작하기, 구상하기 나와있잖아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직접 떠보고 그 다음에 뒷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평가 있습니까? 이 평가가 나오면 이론 뽀개기에서 뭘 기억해야 될까? 그렇지. 평가 방향에서 평가 중점 사항에 어떤 것들과 서로 연관되는가. 또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이거 시험에 잘 나왔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실습 장면에 또 교육과정에서 공부한 걸 다 접목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 체육도 선생님들이 이론 뽀개기에서 이거 봤죠? 체육도 공부하려면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도서를 보기 전에 내용 체계표를 보고 신체 활동의 속도 조절에 단거리, 이어달리기, 오래달리기, 아 이런 게 있구나, 3, 4에 5, 6은 뭐 멀리 높이 뛰기가 있구나,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얘네들을 공부할 때 3, 4에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취 기준에 이런 속도 조절은 자신의 기록을 향상할 수 있는 기본 자세와 동작이 그만큼 뭐에 중요하다 그 말이야. 뭐가 중요하다? 기본 자세와 동작의 선생님들 중요하단 말이 있고 여기도 보면 지도상의 유의사항 보십시오.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무엇 높은 것으로 수준별로 수업해라. 그래서 누구나 성취의 경험,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주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들을 또 여기 속도에서는 끊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실제 지도서로 쓰면 접목시켜보는 거야. 예를 들면 3, 4학년에 단거리 달리기에 속도 조절 있잖아요. 또는 이어달리기 직접 봅시다, 선생님. 그럼 이게 실제 교과 장면이야. 그리고 볼 때 얘는 동작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 하나하나의 동작에 뭐가 있습니까? 출발 다리 벌리고 동시에 힘차게 나아가라. 상체 서서 일으켜서 보폭을 모여라. 넓혀라. 무릎 높이 들고 앞뒤로 크게 흔들어라. 가슴 앞으로 내밀어라. 이게 단거리 달리기의 자세예요. 그러면 걷기 자세 단거리 오래 달리기 다르겠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같이 봐야 돼. 왜? 과학적 원리와 자세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걸 지도할 때 게임으로 지도해라. 게임. 자,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것들을 공부할 때 출발 동작에서는 몸의 중심이 앞으로 있어야 돼.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쭉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항상 이 저도 지도서를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먼저 동작에 따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런 게 뒤에 이제 보충 자료로서 뭐 크라우칭 스타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들 스타트의 방법에 미디엄, 번치, 일롱게이트 나와 있죠. 글자가 길수록 다리가 긴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번치는 짧은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뒤에 있는 이 보충 자료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공부하다 보면 앞에 있는 이거보다는 뒤에 있는 내용으로 선생님들 초점을 둬버려요. 사실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중등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보다는 실제 더 중요한 건 앞에 초등학교 교과서 가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체육도 공부를 할 때, 얘네들 선생님 공부할 때에는 체육도 보면 이제 교수학습 방향과 연결지어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럼 여기 보면 선생님들 이제 이어달리기 있습니까? 끈기 맞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어달리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길 이어달리기 있습니까? 남녀 비율과 개인차를 고려해서 고등길, 구분길, 후프, 지그재그 순으로 경기장을 선생님 구성한단 말 있습니까? 그리고 수준별 이어달리기라고 여기 나와 있죠? 여러 개의 코너를 5m, 15m. 이런 장면을 주고 여기에 있는 뭘 물을까요? 교육과정 함께 보기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제가 임의적으로 추가해 놓은 부분이야. 아, 그럼 교육과정에서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과 연관지의 시험 출제가 잘 되겠구나. 또 선생님 보십시오. 이어달리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배턴 주고받을 때 배턴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왜 떨어졌을까? 원인이 뭘까?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제가 또 교육과정 함께 보기 있습니까? 그럼 교육과정에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에 직접 간접체험 나와 있잖아요. 그럼 직접 배턴 주고 달리기 해보고 나서 문제가 무엇인가 간접 토론해봐야 되겠죠. 이걸 주고 교수학습 방향, 전인적 방향을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을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인이라는 건 뭘 말하죠? 심동, 인지, 정의를 말합니다. 올해는 심동, 인지, 정의. 이 부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도 교과서와 지도서 강론 이 내용을 이론 뽀개기에 교수학습 방향과 연결지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있습니까? 음악 미술을 선생님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음악은 지도서나 교과서를 보면 또 교과 역량이 교과서와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교과 역량을 연결지어 봐야 되고 또 음악도 중요한 게요. 음악 성취 기준 맨 마지막에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 나와 있죠. 그거에 의해서 각 집필자들이 제재곡을 만듭니다. 그 교수학습 활동. 그래서 그것과 교과서를 연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단소 또는 뭐 장구, 리코더, 그 다음 소금, 좀 이런 거죠. 얘네들은 직접 악기 주법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습 동영상을 선생님들 QR코드로 제시했고, 그 다음에 검정 지도서 제작곡을 직접, 그러니까 노래를 들을 때는요,
악보가 없이 들으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악보를 그래도 보고 노래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자곡 위에다 웬만하면 다 QR코드를 제시해가지고 한번 그 제자곡을 들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 미술도 마찬가지. 내용책의 표현, 내용요소와 교과서를 연계하고 미술은 또 미술 양식, 작가, 관련 작품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 감상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동영상 QR코드 또 뭐 판하다 그러면 판화와 관련된 뭐가 필요할까? 실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 QR코드를 제시했습니다. 직접으로 해서 이번 교재에서 가장 큰 특징이 제가 실험, 실습은 모두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를 연계해서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검정도서 작품들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미술을 먼저 봅시다. 미술을 보면 미술 제일 먼저 미술 양식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가의 작품 쭉 있으면 제가 여기서 모네, 만에 그러면 이 작가에 대한 설명들을 쭉 제가 찾아놓은 것들을 유튜브에서 또는 피카소 하면 왜 피카소가 이런 식으로 작품을 비극적으로 이렇게 팔다리가 잘려서 작품이 되어 있는가 자세히 선생님들 보면 유튜브에 시간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한 3분 정도요. 한 번씩 꼭 들어보면 훨씬 이 장기 기억 속에 이 작품을 기억하고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작품을 평가하고 비평해야 될 것인가 훨씬 더 실감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선생님들 다 정리했습니다. 마찬가지 이번에 미디어 파사도 나왔잖아요. 얘도 선생님들 보면 꼭 찍어보시면 직접 빛을 쏘아서 어떻게 작품이 전개되는가 그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꼭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미술을 공부할 때 지금 성취 기준에 미술과 지금 무엇 타격과 있습니까? 내용 방법을 서로 연계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창의 융합 있고 프로젝트가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들. 제시되어 있죠. 그러면 창의 융합 역량을 물어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평가라든가 교수학습 내용으로는 무엇 프로젝트. 그래서 준비하기, 계획하기, 활동하기, 마무리. 이런 식으로 교과서하고 성취 기준을 서로 접목하는 게 선생님들 미술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또 교과서에 보면 조형 원리나 조형 요소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교과서에 선생님들 성취 기준에 이렇게 조형 원리가 뭐 비례율동 항축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 그럼 이제 교과서에 이런 장면들을 서로 연결되어 보고 이거에 대한 설명 동영상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 판화. 판화를 볼 때도 평판하면 실제는 교과서에 그렇게 맞는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평판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실습 동영상을 통해서 직접 선생님들이 해보진 않더라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아 이렇기 때문에 평판화는 모노타입은 한 장밖에 찍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특징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공판화도 같은 맥락에서 아 왜 이 부분 이 판화는 좌우가 바뀌지 않는가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작품 같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수업 모형으로 하면 이게 직접 교수법과 관련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게 지금 우리가 미술을 공부하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음악. 음악은 제가 역량이 교과서와 같이 연결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국악기를 찾아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소통, 문화적 공동체 역량을 기른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시하고 제가 여기에 이론 뽑기 위해서 소통과 문화적 공동 정량을 설명해 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문제를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왜? 뭐, 평경이라든가 악기의 특징을 강론과 관련 지어 1점짜리로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 역량 있습니까? 역량도 1점짜리로 연관 지어 서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음악도 선생님, 내용체계표를 보면 5, 6학년에 음악과 행사, 건강, 국악과 문화유산, 특히 국악과 문화유산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럼 또 뭘 찾아야 돼? 아, 지도서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은 뭐가 있는가 교과서에서 그걸 쭉 선생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 가장 최근에 종묘대리학이 나왔잖아요. 종묘대리학을 쭉 제시해서, 교과서를 쭉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고, 얘도 선생님들 왜 가무악이고 어떤 악기가 축어, 박이고 이걸 직접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국립국악원에서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같이 한 번씩 실기 그 다음에 관련 설명 동영상을 같이 병행하십시오.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코다의 리듬음들 손길도 다 제가 제시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금 QR코드 선생님 제시했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음악은 선생님 또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를 교과서와 서로 연관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지금 실로폰의 음의 높낮이를 뭐 해봅시다? 느껴봅시다.
다음 실로폰 음의 소리를 듣고 뭘로 표현해보자? 몸으로 표현해보자. 이 소리를 듣고 높고 낮음을 몸으로 표현하잖아요. 시험은 이걸 주고 뭘 쓰라고 합니까? 내용 요소 음의 높고 낮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아니면 선생님들 종달새 하루 있습니까? 뭘 그려봅니다. 그치? 가락선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보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럼 가락선을 통해서 음의 무엇? 높고 낮음을 뭐 해볼 수 있다? 아, 공부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 공부하는 거. 아니면 선생님들 이거 코다이의 리듬들을 통해서는 음의 무엇? 길고 짧음을 지도할 수 있겠죠. 다 모든 것들을 내용 요소와 서로 접목시키는 겁니다. 아니면 선생님 사싹들이 다 있고 여기에 지금 금강산이 있습니까? 얘네들은 여러 가지 느낌꾼이나 또는 뭐가 중요할까? 당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금강산 같은 경우도 금강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지금 뭐예요? 당기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뭐가 있냐면 당기름과 그 다음에 무엇? 심표가 있는 게 있습니까? 고운선 심표 있죠? 이 심표가 있는 리듬골. 그래서 내용 요소 여러 가지 리듬골 당기름 이런 식으로 관련해서 서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와 교과서의 강론, 교과서 장면을 서로 뭐 하자? 접목시키자. 그럼 당기름은 제가 당기름을 공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제곡을 골라서 이렇게 제시하고, 마찬가지로 노래를 직접 뭐 해보자? 들어보기 위해서 선생님들 같이 QR코드를 다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무엇을 공부하는 거냐면, 강론 있죠? 강론을 공부하는 국수사과 실체음이 있죠? 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다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있죠. 다음 주 토요일 날 4회부터 실제 강론 수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